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EQC 모델이 입고됐습니다. 오늘은 반절 주행 옵션을 활성화해 줄 거예요. 일단 오늘 도로 주행을 나가 볼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쭉 봐주세요. 네, EQC에는 뭐 기본적으로 반절 주행 옵션이 들어 있더라고요. 요거는 뭐 출고 받자마자 확장해 주는 게 좋은데 제일 유용한 기능은 뭐 핸들 잡으라는 알람을 조금 늦춰 주는 거랑 약 45초 되더라고요. 그리고 깜빡이만으로 이제 옆차선으로 끼어드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어요. 요거는 도로 주행을 나가 볼 건데, 네, 쭉 봐주세요. 오른쪽으로 한 번만 가주세요. 왼쪽으로 한번 가주시겠어요? 시작. 네, 보셨죠? 이게 반자율 주행 옵션을 활성화하면은 뭐 깜빡이만으로 옆 차선을 끼어들 수 있어요. 그리고 몇몇 옵션들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. 네, 생활 코딩하고 반자율 주행 옵션 같은 거는 뭐 받아주시면은 뭐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네, 그리고 뭐 통풍 시트 같은 것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뭐 타공이 되어 있는데,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시트에는 뭐 이미 타공이 되어 있죠. 이 정도면 뭐 통풍 시트 달아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 다름이 없죠.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. 네, 그리고 뭐 조수석을 컨트롤할 일이 많다면은 여기 R 버튼 추가하는 것도 추천드려요. 네, EQC 모델을 쭉 보는데 뭐 굉장히 세련돼 있죠, 실내가. 네, 송풍구도 좀 운전석 쪽으로 돌려가지고 좀 운전석을 위한 그런 느낌이 있고, 좀 조수석은 포기한 건가요? 뭐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. 네, 센터 인터페이스는 E클래스랑 많이 닮아 있네요. IWC는 빠져 있는 모습이고, 그리고 위에는 뭐 랩핑을 하신 것 같아요. 네, 반자율 주행 확장 코딩을 진행해 줬고요. 생활 코딩도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연락 주세요.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끝.